시중에서 미션오일 팬이 정품이 정말 싸게 나온 게 있다고 해서 하나 구입을 해봤어요.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BMW 순정품에 비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정품이 시중에 굴러다닌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규석입니다. 저도 이 제품을 가지고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38만 4,500원씩이나 되는 요 BMW 정품 오일팬을 주문을 한 거예요. 이게 ZF 정품이고요. 여기가 BMW 정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거를 위조 상품이라고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박스를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한번 좀 보긴 했었는데 누가 봐도 위조 상품이에요. 지금 박스 외부의 이 퀄리티를 보시면 여기 보면 BMW 그룹이라고 여기 써있죠. 정품보다 더 정품같이. 정품은 오히려 그런 거 안 붙어 있었어요. 진짜 정품에는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죠. BMW 스티커가 진짜 정품에는 없어요. 거기다 홀로그램까지 더 정품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정품이고 요게 위조 상품이에요. EAC라고 이렇게 써있고 QR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정품에는 QR이 없죠. 정품을 사실 저희가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ZF 제품과 BMW 순정품이 사실은 동일한 제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내용물이 똑같아요. 실제로 박스는 약간 다른데요. 실제 내용물이 동일해요. ZF에서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생산이 되고 BMW 로고만 빼고 생산이 된 제품이고 BMW 정품은 거기에 이제 ZF 제품에 BMW 로고를 붙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이고 얘는 완벽한 위조 상품이에요. BMW만 고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이것만 하나 단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정품이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ZF 거랑 비교하지 않고 정품과 일단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품의 퀄리티를 안쪽에 내용물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게요. 박스를 개봉해보면 대충 봐도 비슷하다고 느껴지시죠? 볼트의 비닐로 봉지는 정품의 볼트 봉지는 이렇게 검정색 봉지에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근데 생산월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검정 봉지에 나왔고 제가 예전에 시켰을 때도 항상 정품은 검정 봉지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ZF 정품도 이렇게 색깔이 다르긴 해요. 볼트는 이 정품과 약간 퀄리티가 달라요. 이 종이는 BMW 정품은 여기가 이렇게 딱 찝어져서 원래 처음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펼쳐가지고 그렇고 두 겹으로 돼서 이렇게 감싸져 있고 ZF 제품도 종이의 재질이 동일해요. 이 위조 제품은 한 겹이에요. 이렇게 종이값을 아끼려고 했나? 이거 이 정도는 따라해 줬어야 되는데 얼핏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동일한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일단 가장 처음에 눈에 띄는 거 오일 주입 캡. 요 캡이 달라요. BMW 정품과 ZF는 요 뚜껑도 똑같아요. 동일한 제품이고 요 중국산 제품은 뭔가 이 짭의 냄새가 살짝 풍기죠. 여기 오일이 주입되는 요 라인의 가공 상태 보세요. 이거 찌꺼기 어이구 찌꺼기가 마감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저 이거 ZF 미션 오일 팬 교환하면서 이런 마감 상태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석은 똑같이 아래쪽에 세 개 두 개 하나 정품도 여기 하나가 비어 있어요. 각인의 글씨체가 정품이 약간 투박스럽고 위조 상품이 약간 부드러운 글씨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글씨가 약간 이상해. 플라스틱이 정품 같은 경우는 약간 이 결들이 이렇게 보이는 형태고 이 위조 상품은 매끈해요. 이 옆면을 보면 라이프타임 오일이라고 위조 제품도 BMW 정품처럼 똑같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색깔만 약간 다를 뿐이지 이 제품만 딱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걸 정품으로 오인하기가 딱 좋은 상태예요. 가스켓도 여기에 각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조 상품은 위쪽에 각인이 없어요. 얘네들은 아래쪽에 각인이 있는데 이거는 뭐 위조 상품마다 좀 다를지 몰라요. 근데 글씨체가 이 정품에 비해서 양각이 약간 낮아요. 뒷면을 보시면 위조 상품이 더 깔끔한 플라스틱의 느낌이 나요. 정품이 오히려 더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 좀 거친 느낌이 나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좀 더 단단한 느낌이고 강성이 좀 높은 느낌이고 얘가 좀 더 좀 무른 재질이 아닌가 싶은데 재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금속의 재질이 약간 달... 뭐야? 이게 빠지네? 이거 빠져. 이거 원래 안 빠지거든요?
어, 이게 그냥 빠지네? 얘는. 어, 얘도. 어? 얘도 빠지나? 아, 얘도 빠지긴 빠지네. 꽉 누르면 빠지는구나. 여기가 빠지는 줄 몰랐는데, 여지껏?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헐렁해? 그냥 헐렁한데? 정품도 빠지긴 해요. 꽉 누르기면 빠지긴 하는데, 빼려면 정품이 좀 더 큰 힘을 주어지고, 금속의 재질이 약간 다른 것 같고, 미션홀 펜은 특징이 뭐냐면요. 요 부싱의 길이만큼밖에 볼트를 조일 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께가 더 두꺼우면 가스켓을 덜 누르게 되고, 두께가 얇으면 가스켓을 더 누르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플라스틱과 이 금속의 이 단차 정도도 조절을 못할 정도면 약간 좀 허접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는 완전히 헐렁해요. 지금 이거 보면. 그쵸? 이게 그냥 떨어지는. 이게 너무 심하다, 이거. 오링도 얘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이 오링도.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 고무가 얘가 약간 정품이 약간 더 부드러운 재질인 것 같은데 위조 상품이 좀 딱딱하고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좀 더 나요. 그리고 이 오일팬은 이 내부에 이 부분이 필터 부분이에요. 부직포 필터가 들어가는데 성능은 더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필터링의 정도를. 또 하나 여기 보면 중국산 플라스틱 재질들의 특징 이런 알 수 없는 영문 각자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정품에는 없어요. ZF 제품에도 없고. 근데 이 제품은 정품이라고 하는데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처럼 이렇게 각자가 있어요. 제가 왜 작업을 하면서 엔진의 위에 플라스틱 카바, 로코한 카바라는 제품을 그냥 애프터 제품으로 절대 안 써요. 정품 외에는 쓰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플라스틱이 높은 온도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항상 오일 루유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10대를 갈면 보통 한 7대 정도가 제가 불량이 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정품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의 재질이 약간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비 업소에서 정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ZF 제품이 진짜 동일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ZF 제품과 정품의 차이를. 박스는 제가 따로 비교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ZF 제품은 정품이라고 거짓말해서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개의 박스가 똑같은지 다른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기네 자체 로고가 달려 있어요. ZF 제품이라고. 내용물을 열면 정품 종이 동일하죠. 두 겹짜리의 종이고 여기 딱 끼어 있는 요 제품 동일한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완전 동일하고 아까 제가 뚜껑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회사에서 생산돼서 납품된 제품으로 정품과 ZF 제품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마감도 정품과 동일해요. 플라스틱의 재질도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석의 개수는 아까 위조 상품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부싱도 색감이 똑같아요. 상표 적혀있는 이 글씨체까지도 둘 다 동일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조 상품과는 좀 다르죠. 가스켓의 로고 완벽하게 동일해요. 뒷면도 이 플라스틱의 질감이나 이런 게 다 완벽하게 동일하고 사출 자른 자리 이 두께까지도 동일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금형을 만들어서 사출할 때 완벽하게 동일한 기계에서 생산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대신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옆면에 스티커가 없죠. 왜냐하면 BMW 스티커를 넣으면 상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BMW 로고가 정품에는 있고 ZF 제품에는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 오일을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를 확인할 때 스티커가 있냐 없냐로 보통 판단을 했었거든요. 스티커가 있으면 오리지널 파츠를 그대로 장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미션 오일을 갈으셨는데 정품 펜을 끼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알아봤었던 거예요. 자, 요 제품은 뭐 말 하나 마나 완전 완벽하게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누가 봐도 동일한 제품이에요. 봉지는 약간 다르지만 볼트의 형태나 내용물들을 보면 정품과 ZF 요 세 가지 중에서 위조 상품은 볼트가 달라요. 이런 미션 오일 펜 종류나 이런 제품들은 애프터 제품이 원래 생산이 돼요. 이거는 제가 애프터 제품이라고 안 하고 위조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상표
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BMW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거고 시중에 이 제품들이 되게 많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표법의 위반이에요.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같은 업체에서 사용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거고 그냥 자기네 제품에 자기네 메이커를 달아서 판매하면 법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관없이 호환용품으로 장착하면 되고요. 이제 내구성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짝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애프터 제품들은 원래 ZF보다 가격이 저렴한 게 사실이에요. 저렴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ZF 펜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상당히 폭리를 취한다고 할 수 있고 누가 이렇게 사서 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예요. 저렴한 가격에 정품의 오일펜을 사용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예요. 절대로 저렴한 가격에 정품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정품의 오일펜 가격은 기본적으로 38만 5천원 이거는 전국 어디가나 동일한 가격이에요. 제주도는 좀 다를지 몰라요. 물류비 때문에 전국 어디가나 동일하게 38만 5천원이고 이 오일펜을 사용하고 미션오일을 사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절대 오일을 갈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BMW 정품인데 저렴하게 오일을 갈아줄게 라고 하는 업체들은 잘못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떤 매장에서는 이 ZF 정품을 쓸 것이고 AS센터 당연히 정품을 사용할 것이고 어떤 매장은 요 BMW 정품이라고 하면서 위조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업체는 정품인데 가격이 저렴한 데를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품인데 라고 얘기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매장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운영비를 빼려면 작업비가 어느 정도의 이문이 남아야 돼요. 정품의 오일펜을 가지고 오일을 넣어주고 정량을 넣어주고 오일을 교환하면서 손해를 보고 얻을 수 없어요. 보통 미션오일을 교환하는데 저렴한 데는 뭐 30만원대부터 비싼 데는 50만원대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비용을 받으면서 이 정품을 사용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8단펜은 선택지가 확연하게 이 ZF 정품이 있거든요. 너무 똑같은 제품이고 진짜 1도 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제품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 위조 제품을. 얼마든지 이 똑같은 제품이 있는데 스토어마켓 제품이라고 다른 제품이 아니라 동일한 제품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하는 업체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효율이 나오지 않는 제품이거든요.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이 스티커 하나 때문에 더 비싸게 산다고? 그럼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제품은 매장에서 사서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정비 업체분들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거 분명히 40만원 가까이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정품이. 근데 10만원 또는 10만원 미만에도 결론 나오고 있는데 그 가격에 나올 수 없다는 거 정비 업체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정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이게 정품이 아닌 제품이라는 거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요 스티커가 달려 있는 걸로 미션오일을 갈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달아도 되는데 같은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걸 원하는 거지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품질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냥 중국 생산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낸 거고 그 중에서 정품 스티커를 붙여서 나온 업체이기 때문에 상표를 이렇게 위반할 정도로 이렇게 남의 상표를 갖다 쓸 정도로 뻔뻔한 사람들이면 품질 관리가 잘 될 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적어도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라면 자기네 이름, 자기네 회사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자기네 회사 이름도 가리고 판매하는 이 회사의 제품을 믿을 수 있냐라는 얘기죠. 정품 오일펜이 생산이 돼서 판매되는 곳은 AS센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8단 미션 오일펜만큼은. 싸고 좋은 물건 없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품이 애프터마켓 제품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정품이라고 하면 터무니없이 싼 거고. 말이 안 되는 제품이거든요. 애프터마켓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프터마켓은 자기네 회사 이름을 걸고 하는 게 애프터마켓이고, 얘네들은 위조 상품이에요. 사기꾼들. 남의 이름을 훔쳐서 자기네 이름인 척하고 판매하는 애들이에요. 정직하게 파는 애들이 ZF 오일펜이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 외에 중국에서 나와도 자기네 마크를 달고 나오는 애프터마켓 제품들은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 플라스틱도 여기가 약간 좀 여기가 옆에가 이상해. 여기가 옆에 이상하고. 자 이제 마무리. 저라면 선택할 때 정품, ZF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고 같은 제품인데 정품을 굳이 비싸게 달 필요가 없으니까 ZF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정품인데 가격이 싸다. 그럼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거 찍으려고 구매를 했는데 절대 팔 거 아니에요. 제 차에도 안 달아요. 품질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작업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필터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현명한 소비하세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끝.좀 우울한 주제라 웃지를 못하겠네. 솔직히 되게 기분 나쁘거든 이거. 이것 때문에 내가 40만원이나 썼네. 이거 팔기도 힘든데 40만원을 받고 손님한테 이거 어떻게 팔지 이거? 어? 차에 내 차에? 내 차에 이거 닮은 데 이걸 뭐하러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반품하면 때려버릴지 몰라. 센터에서 빼놓고 반품 못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게 사실 내 차에 단다고 뭐 성능이 더 좋아지고 하는 거 같으면 내 차에 달까 하는데 이거 참 의미 없다. 박스의 퀄리티를 보면 정품이 더 가짜 같아. 내가 왜 부품을 이런 거를 신경 쓰냐면 문제 생기는 게 싫어. 내 차도 마찬가지고 손님 차 고쳐가지고 문제 생겨서 뭔가 다시 들어온 거 자체가 싫거든. 실수해서 잘못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런 걸로 하고 싶지 않아.